여기가 도쿄 아사쿠사입니다. 사람 너무 많아. 여기가 지금 그 사람 많은데 외국인이 엄청 많네요. 관광지만큼 일본인 외국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이 전통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여기 입장료 안내면 무료입니다. 예. 계속 마리오다. 마리오. 마리오 카트 달려가고. 몸무게 제한 있지 않아요? 몸무게는 머리. 머리에 담. 용이에요, 용. 용? 이게 등이에요? 네, 등이죠. 초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이자카야 같은 데 가면은 달려있죠. 봄 같아.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한데 와, 감탄이 그냥 전혀 나왔는데 뭔가 분기는 뒤에까지 누나는 계속 기모노 보는 것 같아. 기모노 계속 보는 것 같은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어보고 싶어? 자를 것 같아. 내가 너무 화려하고 저기 모자 쓴 아이들 아니야? 네? 학생인가요? 네. 학생들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초등학생 같은데요? 아, 왜요? 우리 애들 생각해. 아, 애들 모자 쓰고 다녀요? 아니 모자 쓰고 다녀요. 이게 미코시라고 우리나라 보면은 가마 같이 생긴 건데 뭐 가마는 아니고요. 이제 마찌리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들어요. 다 들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여기 이제 신이 계신다고 이제 전통 옷을 입고 막 들고 네, 이렇게 하는 일본의 마찌리 축제가 있어요. 그래 이게 미코시. 많이 네. 그러니까 신이 계시기 때문에 탈 수가 없겠네요. 네, 그렇죠. 타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여기 선자주가 있어가지고. 네. 아, 네. 아, 저 어제 말한 그거다. 어. 저거는 네. 어, 어. 쿠마데. 쿠마데, 쿠마데. 아. 일본은 정말 재밌는 문화가 많네요. 화려하기도 하고 전통을 볼 수 있는 거리인 것 같아요. 신은 체험도 근데 할 수 있어요. 경력도 타고 마리오 카트 타고 이런 마리오 카트는 전통이 아닙니다. 아, 네, 현대와 전통이 어울려져 있는 게 일본 도쿄 아사쿠사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쇼텐가이 상점가라고. 네. 근데 뭔가 좀 더 깨끗해.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고양이 혹시 수호신이에요? 뭐 마네킹 코도 있고 고양이 신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고양이 얼굴 있어. 이런 것도 지금 써있는 게 저희 고양이 샘베. 아 예. 이게 샘베. 아, 네. 사람 모양도 있어. 사람 모양. 이게 옷을 먹으면 디저트 문화가 많이 발달해 있다고. 당고예요, 당고. 종류가 엄청 많네요. 아니 색깔이 네. 너무 예뻐. 색깔이 너무 좋아. 장난감 같아, 무용 장난감. 감사합니다. 너무 생겼다. 너무 이쁘다. 먹어보겠습니다. 드십시오. 따뜻해. 제가 따뜻하네요. 위에는 차갑고 떡은 되게 따뜻하면서 고소해. 근데 위에는 달콤하고 달콤하면서 시원해. 위에는 색깔 알록달록한 게 이게 되게 색다른 느낌이야.
쫄깃쫄깃보다는 부드러운 떡이라는 게. 근데 밑에를 딱 밑에가 구워져가지고 그게 고소한 맛이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떡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한 맛일 줄 알았는데 토핑이나 이런 거를 많이 가미해가지고 현대식으로 디저트를 조금 고급스럽게 만든 메뉴가 같아요. 단골하고 이미지가 너무 단 이미지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인데 가볍게 달콤한 맛이라서 고급스럽게 느껴지네. 아, 그렇네. 맞아. 전통을 오히려 더 같이 세대 초월하게. 디저트 또 다른 디저트가 또 기대되네. 문치치 너무 귀엽다. 약간 추억 갬성인데. 우리 동네 캐릭터입니다. 아, 이쪽 동네. 아니, 우리 동네. 아, 거기. 거기 네. 아, 일본에는 이제 각 지역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얘가 되게 오래된 캐릭터. 네, 맞아요. 뭉치치 아사쿠사. 한국 아줌마들도 뭉치치라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는데 어떻게 형님들이 어떻게 뭉치치라고? 한국 아줌마들을 알고 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 유명해요? 뭉치치? 오래됐지. 우리 어렸을 때 와. 있었던 캐릭터. 이미 한국에서 살고 있었네 뭉치치. 그러니까 저 추억 갬성이라고 저. 네.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여기가 아사쿠사 센소지, 센소지 절입니다. 특이하나봐. 부스가 왜 이렇게 뭐가 많아? 예전에는 이렇게 안 봤는데. 야, 아까 입구하고 또 틀리게. 진짜. 아. 이 절이 되게 멋있는데요? 탑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탑입니다. 근데 이 개지붕이 되게 많네. 다섯 개. 그리고 저 위에 금으로 된 기둥. 허벽 보고 저거는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가부까지 다 신었어. 아, 저거는요, 이제 오미쿠지라고 운세 뽑기. 네. 이제 인사를 드리고 운세 뽑는 거. 아, 인사를 드리고. 네. 잘 보고 오셨어요? 네. 지금 저 안에 되게 화려한데. 불상 막 카메라 나오는 거. 이거 화려한 장식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네? 아니 먹고 있는 거야. 음식. 음식을 먹고 있는 거. 어플인가? 네, 20분. 근데 철판도 다르고. 20분 뒤에 한번 드셔보시죠. 아, 기대되네요. 7개밖에 없어. 난 이렇게 선물하려고. 네, 나는 4개. 네. 그리고 또 뭐 사시려고요? 여기 손톱깎이. 여기 사이즈 이거 있는데 피팅. 일본의 손톱깎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가 복사본 건 이게 깔끔하지가 않아. 근데 일본 손톱깎이는 깔끔하게 잘 된다고 그래갖고 일본 제품으로 저희 키키 손톱깎이 손톱깎이 키키 12년 전에 선물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쓰고 있고 날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 손톱깎이를 사가시는구나. 완전 내가 얼큰인데 나보다 더 드셔보시죠. 이게 문어, 이게 찍은 거야. 이게 그 생 문어. 예. 다코센베. 다코센베. 다코센베를 내가 먹네. 아유, 되게 이거. 문어들 말하는 아까 센베. 이
이 근데 샌드. 이게 진짜 샌드 같아. 아빠 문어를 넣는다는데 넣은 것 같아. 와 아 그거 살짝 거의 뻥튀기 먹는 어, 그 향이 향이 나기도 하고 하트, 하트가 됐는데? 네. 약간 단건 좀 넣어 가운데는 전통과 현대가 좀 같이 어우러진 장소?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좀 놀라운 건 이거를 신사를 하면서 도심 속에서 신도 숭배하면서 외국인들과 이런 걸 해가지고 활성화된다는 이 아이디어가 네. 전통도 살리면서 이거를 부흥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니까 존중하면서 지켜가는 그런 생활의 거리인 것 같아요. 여기 멘치카스입니다. 멘치카스. 네. 고기 고로케. 고기 고로케. 양파하고 고기하고 다 섞어서 한박스테이크 맛도 나는 것 같고 바삭한 한박스테이크 그 안에 촉촉하고 아니 아까 옆에서 그걸 떨어뜨렸거든요 먹다가 갑자기 아홉마리의 비둘기가 식간에 와서 다 먹고 갔어. 아 비둘기도 엄청 좋아하는 집 갔어. 아까 나오자마자 한국이 이거 왜 줄 서 있냐고 이거 맛있어서 여기 오면 꼭 먹어야 되는 거야 했더니 얼마나 먹을 만한 거 먹어보고 싶다고. 근데 이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 음식 같아. 자 이번에 그 인생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외여행 그 일본에 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짧아갖고 조금 아쉬워. 많이 아쉬워. 다음번에도 또 일본에 오겠어요. 바삭바삭 거기 그 절이 너무 인정하고 하더라고. 물기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돈가스 멘치카스? 멘치카스 안에도 분위기 더 좋은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와서 다 좋았어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도쿄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어때요? 덕분에 너무 행복하게 즐겁습니다. 역시 일본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고 행복하게 즐기니까 감사했습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좀? 야키니코가 아, 너무 음식이요? 너무 먹는 거? 음식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키미의 의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본받을 점이 많았고 라멘 집에서 먹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갔는데 그 화장실에 조그만 세수된 바늘이 있었고 이쑤시개 개별로 포장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세심한 고려가 있었습니다. 좋은 친구 있으면 한번 사귀고 싶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그쪽에 관심이 한국은 조금 지금도 막힌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한가운데 좀 너무 여유스럽게 지내는 그런 모습이 그냥 눈으로 되게 행복하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네. 즐거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초대라니요 제가. 아 여기 오셨는데 놀러 오시면 돼. 예. 조심히 들어가요. 안녕.